안녕하세요. 하나로마입니다. 보고데이 둘째 날. 네, 보고데이 둘째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쉬고, 보고데이도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보고데이 출발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옵션 B가 나왔죠? 두 가지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게다가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했던 감정오일이 옵션 B로 등장을 했어요. 사실 그 옵션 B의 감정오일이 딱뜬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얼마 전에 감정오일을 구매를 하시면서 아, 선생님, 보고에 감정오일이 나오진 않겠죠? 이러시길래 지금까지 감정오일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안 나올걸요? 해서 사셨거든요. 사셨는데 감정오일 띵 나왔으니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감정오일이 옵션으로 나왔네요. 유유 바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좀 그랬는데 어찌됐건 네 은경님 속상합니다. 저도 네자 이렇게 저를 당황스럽게 한 보고 이벤트예요. 옵션 A, B가. 네, 근데 옵션 A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옵션 A는 32,000원짜리 페퍼민트 구매했을 때 밸런스가 따라오는 이벤트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구성이 좋습니다. 우리 페퍼민트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활용도가 높고 그냥 정말 나는 아로마 테라피고 뭐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때 정말 간단하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페퍼민트 한 방울을 그냥 손에 떨어뜨리셔서 비비신 다음에 근데 페퍼민트 좀 오래 비비셔야 돼요. 그냥 바로 맡으면 향이 훅클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 뒤에도 좀 발라주고 목 뒤에도 발라주고 자, 향을 맡아보시는 거죠. 네, 정신이 번쩍 드네요. 페퍼민트의 향은 항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퍼민트 이렇게 손에다 발라서 좀 나른하거나 각성이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목 뒤나 어깨 결렸을 때 발라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눈 앞에서 손을 댄 다음에 이렇게 눈을 돌려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눈이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손가락에 아까 그 페퍼민트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손가락에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귀에다가 귀 구멍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귓구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퍼민트는 이렇게 손에다 발라서 바로 향을 맡으셔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가습기에 넣어서 디퓨징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향이 나죠. 페퍼민트하고 라벤더하고 섞어서 방향해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향이 최고예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는 여기까지. 제 페퍼민트에 관련한 영상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터치 8단계의 첫 번째로 나오는 오일이죠. 기와 혈을 주는 오일로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릴렉스 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요. 밸런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페퍼민트 활용한 것처럼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향을 맡아주시고 귀 뒤나 목 뒤에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밸런스를요, 자기 전에 발바닥에 많이 발라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마사지를 많이 해봤는데 밸런스랑 아로마 터치로 발 마사지를 했을 때 저는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그래서 밸런스는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향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옵션 B와 더불어서 이 밸런스 또한 10가지 감정 오일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오일로서 이 밸런스의 향이 굉장히 잘 맞고 많이 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적인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본인의 역량보다 굉장히 과할 때 그럴 때 밸런스의 향이
상당히 좋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CEO의 오일이잖아요. 밸런스는 일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신 남편분들께 적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가사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꽤 많잖아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그죠? 네, 그럴 때 내가 일로 인해서, 가사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밸런스 오일을 가까이 하시고 활용하신다면 감정적으로도 많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옵션 P. 다들 깜짝 놀라셨죠? 자, 감정 오일. 제가 이렇게 감정 오일 키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감정 오일 키트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6가지 오일이 들어있는 데다가 도테라 감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6가지 오일과 더불어서 시트러스 블리스, 밸런스, 세레니티, 엘리베이션 이렇게 4가지 오일을 합쳐서 10가지 오일들로 감정 테스트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 오일 관련한 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감정오일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감정오일 1, 2, 3탄으로 나누어서 제가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감정오일은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패션과 콘솔이 나왔어요. 패션과 콘솔.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열정이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오일이에요. 그런데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 열정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욕심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열정을 끌어내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스스로를 굉장히 원망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속상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좋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패션이 거의 좋게 느껴지는데 이 패션 안에 들어있는 시나몬 향을 특히 좋아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패션 오일은 열정이 필요한 분들께 꼭 필요한 오일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솔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을 때 뭔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콘솔을 좋아하시고요. 조금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있고 슬픔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콘솔의 향이 많이 좋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좀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의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라면 이 패션과 콘솔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시고 자주 향을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뚜껑을 맡았을 때 이 향이 패션은 정말 너무 좋네. 저는 이 패션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옛날에 정말 많이 먹던 그 미국 사탕 아시나요? 이렇게 그 스테인리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틴 케이스 안에 이렇게 동그란 방울 사탕들이 막 들어있었던 그런 사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제품도 있었지만 그 미국 사탕, 그 미국 사탕에서 나는 그런 달콤한 향이 패션에서 나요. 너무 좋아요. 사탕 먹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사탕의 향이 저는 패션에서 느껴지고요. 콘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이제 저의 파트너분께서 전화 와서 선생님 콘솔이 어떤 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잠시만요 향 좀 먼저 맡아보고요 하고 나서 감기향 냄새가 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콘솔 같은 경우에는요, 라벤더 향이 살짝, 라벤더나 세레니티랑도 살짝 비슷한 향이 나기는 하는데, 좀 더 달콤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오스만투스가 들어있어요. 목석고추출물. 그래서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꽃향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향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좋다고 느껴지는 향을 손목에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처럼 사용하셔도 좋아요. 목 뒤에 발라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감정오일을 열어서 향을 맡아보셨을 때 오늘 이 향이 너무 끌린다라고 느껴지는 그 향은요, 본인의 감정 상태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케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향기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 향수를 사용하면서 그 향을 가까이 하시면, 감정 케어, 정서 케어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 오일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패션이요, 6만 1000원짜리 제품이에요. 근데 콘솔은 5만 4000원짜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패션을 샀을 때 5만 4000원짜리 콘솔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옵션 A와 B가 둘다 너무나 재미있고 가성비 넘치는 네, 그런 제품들인 것 같고, 어제 보고 제품 많이들 구매를 하셨죠? 네. 저는 이 감정 오일 키트가 한 세트 더 있어서 오늘 옵션 B는 구매하지 않았는데, 옵션 A, 페퍼민트와 밸런스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를 구매했습니다. 다섯 세트를 구매했어요. 다음 보고 때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세트 정도 구매해 놓으면. 그래서 저둘 다, 이 밸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로마 터치 8단계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 물론 페퍼민트도 들어있죠. 아로마 터치 8단계. 그래서 밸런스와 페퍼민트 둘다 너무나 제가 잘 활용하는 오일들이라서 제가 다섯 세트 구매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구매를 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한 세트만 구매하셨을 때는 4,500원이라는 배송비가 부과되니까 다른 제품들 추가하셔서 5만원 채우시고 배송비 무료 혜택까지 받아가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좀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로 말씀입니다.